정희 씨하고 제가 닮았다고. 그 느낌이. 예. 네. 저 안경복 한 분 내. 네네네. 제가 안경복. 안경복. 아, 아, 그 아까도 조셉하고 그 얘기했는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몰입이 네. 잠깐 살짝 깨진다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이제 하도영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지석이 형이 보여요. 어. 그래서 오히려 네. 요즘에는 형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정성인 씨 얼굴에 안경을 그리시는 분들도 네, 저도 그거 봤어요. 멋있죠. 지석이 형 안경을 그리시더라고 거기다가 또. 그분 덕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. 일단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된 작품인지. 사실은 제가 얘기는 들었었어요.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스케줄을 좀 비워놔라. 그래서 스케줄을 계속 비웠었죠. 아 그래요? 보통 김은숙 작가님 작품 하면 얼마 정도를 좀 비워야 돼요? 우리 이현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같이 하려면 한 2주 비면 되거든요. 우리 예능쪽은 들어간다면은 한 2주 정도 비면 되잖아요. 2주 정도 비우면 네.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. 네. 은숙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워야 돼요?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. 1년을 기다렸는데 복수극 그리고 송혜교 씨가 출연한다. 이제 그 정도군요. 네.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. 하신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? 추후에 안 얘긴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비밀의 숲 2를 보시고 차 두고 들어가 회장님 내가 모셔 아예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구나 네. 김은숙 작가님과의 첫 만남은 좀 어땠습니까? 불편했죠 편하다면 거짓말이죠. 맞아요. 사실 편하다면 거짓말이죠. 늘상 우리 새로 만나는 제작진과의 만남은 불편해요. 아, 그럼요. 첫 만남에서 그래서 좀 오고 간 얘기가 좀 어땠습니까?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나지 않았을 거다. 그래서 가서 리딩을 했는데 조금 뭔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한 탓인지 작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막 너무 크게 와닿았던 거죠. 뭐라 그러셨는데요? 그냥 뭐 그건 조금 더 차갑게 읽어줘.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줘. 그냥 디렉션을 주신 건데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, 매니저한테. 야, 나 이거 왠지 잘릴 것 같다. 바뀌더라도 상심하지 말자 했는데 작가님이 나중에 따로 그런 얘기 뭘 하셨어요? 근데 그냥 이 배역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부터 너였다고. 뷰